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금요 경마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초석으로는 좀 가을 날씨가 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어느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어디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들 뭐 5도, 10도 다 이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죠. 요즘 같은 때 우리 감기 걸리면 민폐입니다. 콜록콜록 되면은 어딜 가든지 다 쳐다보게 돼 있죠. 마스크 꼭들 하시고. 우리 팬 여러분들은 대부분 백신 2차 접종까지 다들 완료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천도 그렇고 천안 위에 수도권 경마장도 백신 완료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뭐 20%인가 뭐 몇 프로 이렇게 좀 마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소식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과천 경마장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대요. 뭐 청소도 잘 하고 방역도 지금 준비 싹 해놓고 손님 맞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빨리 그 수도권도 좀 열려가지고 팬 여러분들. 경마 뭐 몇 달 안 하고 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거의 뭐 지금 그 예약 마이카드 같은 거 잘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이제 2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작년 겨울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위드 코로나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우리나라는 하는데,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경마는 아주 금요일 경마는 한 대여섯 개밖에 못 마치고 배당도 좀 딜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주 이 갈퀴를 싹싹 쓸어 먹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하고 따박따박 잘 찍어 먹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완짱 완짱, 그 다음에 완짱의 쌍복, 삼복까지 해서 130배까지 또 찍어 먹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승부 경기에서. 아무튼 기분이 좋았던 지난주 경마입니다. 예, 탄력 받은 거, 이번 주도 시원시원한 예상으로, 또 조철 스타일 예상으로 멋지게 또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벌써 뭐 지난주에 또 성적이 괜찮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10대분 정도는 문자 신청을 벌써 해주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나면, 어차피 신청하실 거면 영상 끝나면 바로 현금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아무튼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안내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예상이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5일 제주 부산 승부경주 여러분들께 공지합니다. 제주 경마는 3, 4, 6, 7.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가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는 3경주, 4경주.
좌경주, 육경주 중간에 두 개입니다. 좌경주, 육경주. 부산도 뒤에 두 개, 좌경주, 육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은 뭐 우연치 않게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좌경주와 육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로 잡혔으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고 여기 빨간색으로 쭉 그려 있죠.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점 B형 1200만원 이하 연령 오픈. 저 위에 달라박스 경주 레이스포인트 표시를 해놨죠. 자, 이번 경주는요, 일단 인기 1위 갈 모양입니다. 예, 1번마 비천도예라는 마필. 강수환 기수에서 전현중 기수로 바꿔놨는데, 전현중 기수가 4월 23일, 5월 21일 두 번 모두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강수환 기수가 타면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전현준 기수로 다시 등짝을 바꿔놨습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 들어가 있고 부담 중량 57kg까지 조금 올라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6등급 800m가 아니고 900m입니다. 뒷심도 좀 있어야 되고 6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200만 원 이하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보시고. 자, 1번마 비천도에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미지만, 자, 요 3번마 사라공주도, 요번 경주, 직전에 출발이 좀 늦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 배당짜리 하나, 4번마 장타의 별, W입니다.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서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6번마 최고대장, 그다음에 선입전개 가능한 7번마 불꽃질주, 김대현 기수의 8번마 우리시대도 외곽에서 꾸역꾸역 선입전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9번마 삼다왕조가 아마 외곽에서 선행을 갈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요번 경주 이렇게 입상권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중에 1번마 비천도에가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안압자리가 또한 마리 딱 걸려있기 때문에 제주 1, 2경주는 패스를 하고 제주 3경주를 달라박스 딱 걸린 한 놈으로, 본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한다면, 뭐 1번마 비천도에와 들어와도 괜찮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붙여서 한방 붙이는 놈은 다른 놈이기 때문에 일단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고 시작하는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는 메인 승부가 중간에 좌경주와 육경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좌경주입니다.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여기다 제가 자신 있게 딱 써놨습니다.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좌경주 메인 승부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이놈 저놈 팔리는데요. 대가리는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이 중구 남방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사정없이 들어가는, 자, 조철 스타일,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6번마 명성여걸이죠. 명성여걸. 뭐 아주 1군까지 올라가고, 그럴 만큼 기본기가 있는 놈은 아니지만, 자, 이번 4경주는 제주마 5등급이고요. 레이팅 40까지 10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6번마 명성여걸입니다. 최근 3연타 밑줄 쫙 긋고 있죠. 밑줄 쫙 긋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이제 59.5까지 올라갔습니다. 59.5. 레이팅도 39. 빠쳤죠. 레이팅 40까지인데. 얘는 뭐 스쳐도 승분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명성여걸. 여러분들께 대가리다. 말씀을 드리고. 입상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인코스 이점에 있는 1번 마 구비전승 선행선입이 가능하고, 직전 경주 박성광 기수가 외곽으로 자리 못 잡고 뺑뺑 돌았던 2번 마 광하의 여걸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요 인기 마필로 팔릴 수 있는 3번 마 바다요정. 이 마필은 우리가 유미라 기수가 선행으로 쏠때한두번해 먹었죠. 자, 요번 경기 3번마 바다요정이 안쪽에 들어가서 좀 팔릴 건데, 자, 인기마지만 요거는 좀 꺾고 가겠습니다. 선행마가 뭐 우글우글한 편성입니다. 요번에 상당히 빠른 흐름으로 레이스가 펼쳐질 건데, 4번마 최상위 역시도 뭐 박성광이가 탔기 때문에 요것도 분명히 좀 바람이 불 거예요. 자, 이놈도 꺾고 가고, 5번마 통치력, 이놈도 푸대박되는 놈이에요. 3번, 4번, 5번 싹 꺾고 갑니다. 얼레덜레 팔리는 놈들 3번, 4번, 5번 다 꺾고 가고, 자, 외곽 8번마 민영신화도 선행마인데, 선행마 중에서는 그래도 이놈이 제일 나았다. 선입전개도 가능한 8번이죠. 8번 민영신화. 민영신화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9번마 웅진대성도 지금 착승권 언저리에서 간만 보고 있는데, 자, 승부한다고 맘만 먹으면 레이팅 40까지 꽉찬 놈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쌍대가리까지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6번마 명성여걸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권 가능성 있는 놈, 불안한 인기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 메인 승분이만큼 조철에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데요. 6번마 명성여걸은 인정하는 대가리고, 자, 요놈에 붙여서 때리고 바치기로 딱 정리하는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청취하시고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연속으로 제주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교차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마 6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주 빨갱이들을 싹 꺾고 달러 박스를 하나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배당으로 한번 조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인기 1위 아마 3번마 미래제왕이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미래제왕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거기에 12번마 사망호제도 승군전이죠. 자, 승군전 두 마리가 최저배당까지 갈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거 제주 6경주 딱 걸렸는데요. 제주 6경주. 자, 이 3번마 미래제왕 좋죠. 미래왕제 동생이고, 한 상대 마방에 또 하나의 히트작이 될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 연속 3연속 3번 대가리의 2차 한 번입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자, 승군전이라서 6km 감량도 있고, 경주 전개 선취입 전개 유리한 마필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요놈을 이길 수 있는, 요놈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3번마 미래제왕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 중에는 먼저 9번마 오라군주가 눈에 띕니다. 오라군주. 자, 문현진 기수 58kg. 이놈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기복이 좀 있지만 자, 오라군주라는 마필도 선입 추입이 다 됩니다. 앞뒷방이 다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요거 10번마 고공세상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갈고 선행 나가면 그대로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2번마 삼황오재 최근 요놈도 밑줄 쫙 긋고 있죠. 4연속 대관입니다. 이놈도 승군이에요. 자 6,7호 감량에 이 3번마 미래제왕과 더불어서 12번마 삼황고재 자 두 놈이 승군마고 9번 10번 보라군주와 고공세상 두 마리가 있고 자, 그 외에 8번마 황해무적도 자, 이 다영이에서 홍건이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조금 빡다가 좋은 직전경주에 수입으로 조금만 때리고 왔으면 요거 1급 이상 잡았습니다. 자, 김영래 마방에서 승부 한번 들어오는 것 같고 요거 6번 7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데 분명히 팔릴 겁니다. 특히 이 6번마 화양연화 같은 거는 전현준이가 지금 두 번을 물을 먹어가지고 자 요거 3등급에 올라와서 두 번 잡바위가 됐는데 자 이제 경주거리도 다시 1000m로 내려왔습니다. 6번마 화양연화하고 자 7번마 선봉타격이 직전에 임재강이가 풀빵질 했지만 자, 분명히 선봉타격도 끈끈한 선입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3번 12번 두 마리 인기말을 꺾을 대끼리 맞고를 꺾을 놈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다가 빨갱이들을 꺾는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기 1, 2나 대끼리 인기 1, 2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갱이들은 다 꺾어지는 거죠.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꿀배당이 여러분들께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장 예상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가지고 ARS 듣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감 한 8분 전쯤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예, 녹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한 10분 전이나 9분 전쯤에 입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녹음 경주 듣는데 왜 전 경주가 나오냐 요금 두 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요금도 두 배 안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0초까지는 요금이 과금이 안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전 경주 나오면 끊고 다시 접속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6경주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가자.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 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가 제주 7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자 요거 제주 7경주는요 어렵게 가질 않겠습니다. 자 찍어먹기 한방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 익사이트라는 마필도 우리 조철 스타일하고 사대가 잘 맞는 마필이죠. 3번마 익사이트 뭐 앞에도 가고 따라도 오고 요놈도 경주 전개가 자유자재입니다. 한영민이 뭐 자가용이고 안쪽 게이트 들어갔고 자 3번마 익사이트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익사이트를 놓고 어떤 놈에다가 찍어먹기 한 방에다가 주력 한방 힘을 줄 거냐 그래서 요번 경주는 3번마 익사이트 자 제주마 2등급 레이팅 40, 70까지 1400입니다 자 익사이트 1400이 요거 딱 적정거리죠 익사이트한테
두번 모두 1400에서 대가리를 쳤는데 부담 용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레이팅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57이니까 한 번 더 대가리 쳐도 다음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마 익사이트 대가리로 놓고 인코스 이점이 있는 1번마 마법사 직전 경주에 끈끈하게 선입전개로 갖다 붙였죠. 문현진이가 다시 탔고 자 비록 승군전 맞았지만은 2번마 태양의 계절이라는 마필도 선행 쏘고 나가면 간량 이점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2군 터줏대감 자 4번마 슈퍼머니 승군마들이 많이 팔리는데 항상 한 방에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금 착승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군 올라와서도 곧바로 대가리를 들이댔던 마필입니다. 간량 51kg. 자 이제 55로 올라간 다음에 좀 벌레벌레 하고 있는데 자, 한 방 때릴 수 있는 4번마 슈퍼우먼 거기에 또 하나 승군마 6번마 최강진출도 6kg 간량이점에 자 이게 마필이 약간 기대요. 근데 제가 이거 안진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자, 조교 때 모습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이 양호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마 일촉즉발입니다. 약간 기복이 좀 있었는데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직전 경주 이성민이가 타고도 마법사 지금 대가리 팔리죠? 마법사를 이기고 날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현준이로 다시 바꿔놨는데, 3kg 부담이 올라갔지만, 뭐, 54kg. 아무 이상 없습니다. 8번만. 일촉 즉발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뽑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만. 익사이트를 대가리로 놓고, 익사이트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돈 되는 조철 스타일로, 마지막 제주 7경주 깔끔하게 한방 찍어먹기 완짱. 가능하면 단통으로도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쌍승식은 4.8배인가 나왔죠. 복승식은 3배 나오고. 바치는 거 없이 오리지널 단통으로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주 7경주 3번마 익사이트 놓고 찍어먹기 승부 들어간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이제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1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라고 그랬죠. 1경주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고 4경주, 6경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산 1경주입니다. 북산 육군 1000m 2세 신예 마필들 접전입니다. 2세 신예 마필들. 요게 지금 부산 4경주로 되어 있네요. 부산 1경주죠, 1경주. 부산 1경주. 자, 부산 1경주 역장 단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자,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요번 경주 뭐 너도나도 강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2번마 아델보스입니다. 2번마 아델보스.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2번마 아델보스. 하지만 직전 경주 미스고에 이어서 2착 선입전개로 2착 됐는데 이빨 갖다 조졌습니다. 아주 최적전개로
이빨 조졌다. 다른 마필들이 상대가 좀 어구적어구적 거리는 마필들이래 가지고 입상 경험이 있는 2번 마 아델 보스가 있지만, 자, 이번 경주 마필은 8마리 출주지만 1번 마 노블 스트릿 1번 게이트의 유연명으로 바뀌어놨습니다. 이 능검시 모습에 순발력이 분명히 있던 놈이에요. 유연명이 스타일상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고. 자, 이 3번 마 오르다 역시도 제검 잘 받고 나왔습니다. 이 용현이란 마필이 아마 3군 마필인가요? 그럴 겁니다. 용현하고 맞짱 뛰는 걸음이었고. 자, 이 5번 마 I will be free라는 마필도 끈끈한 선침력이 좀 보였던 마필이고, 6번 마 골든브룸이 직전 경주 정동철이가 완전히 외곽 돌면서 망쳤던 그런 경주인데, 지면서는 안장이면 봐줄만한 거고, 말보다 기수가 무서운 7번 마 빅토리 나인. 자, 요때 조인건이가 능검 받을 때 분명히 요것도 선행력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2번 마 아델 보스, 얘를 대가리로 놓고 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철이 분명히 여기 역상승식 단통이라고 했어요. 자, 2번 마 아델 보스하고 한방 단통으로 때리는데, 역상승식 대가리는 요 놈이다. 그래서, 뭐, 2번 마 아델 보스가, 부러지면은 못 먹는 거죠. 하지만 2번 마 아델 보스만 제대로 띄워주면 역상승식 요거 짭짤합니다. 굳이 어려운 경주보다 요런 것도 조철의 승부처죠. 보이면 단통입니다. 눈에 보이면. 야, 뭐 배당도 얼마 안 되는데 승부처로 가져가냐, 이런 분들은 조철 예상 듣지 말라 그랬어요. 실전 베팅하는 사람들은 3배짜리 단통, 4배짜리 단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승부처에, 그런 거 승부처에 들어오면은요, 아, 얘 치권 5장, 10장만 때려도 돈이 얼만데. 그죠? 역상승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역상 단통으로,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우리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가 단통이었듯이, 자,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자, 마판 넘버원 조철의 메이드 단통. 자, 단통 만들어져서 있다, 이미. 메이드 돼 있다. 자, 부산 1경주 오리지널 역상승식 단통으로 한방 때리는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부산 4경주, 6경주 들어갑니다. 먼저 부산 4경주, 국산 5군의 1600입니다. 별점 B형, 레이팅 35까지. 꾸리꾸리한 놈들입니다. 중하위권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부산 4경주. 이번 경주, 아마 인기 대가리가 이성재 기수의 2번 마 KK1. KK1 마필 이름은 좀 그럴싸한데, 결정력이 한타가 없습니다. 결정력이. 자, 이 5군 올라와서 데뷔전부터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왔던 마필인데, 그때 바람 불었죠. 인기 8인데. 복승식이 뭐 9.3배니까 바람 불고 소스 내고 들어왔던 놈입니다. 자, 이런 놈은 실제로 갖다가 이제 붙여서 쏘면 못 들어와요. 안 팔리면 갖다 때리고 들어오고, 이 33조 권승준에. 거기다 부담 중량도 57kg까지 또 올라가 있고. 한 가지 이점은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 선행 갈수 있다. 그런데, 자, 안쪽에 1번 에코레이디도 선행이고요. 3번 마팀 스카이도 선행.
외간의 12번 막도 금하고 포인트가 엄청 빠른 놈입니다. 외곽에서 이거 휘리릭 감고 넘어오면 금화구 포인트 휘리릭 감고 넘어오면 이래도 저래도 2번마 KK1은 인기 1위가 저는 불만이다. 자, 그래서 요번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일단 10번마 매니 글로리. 자, 승문전 맞아서 경주거리가 조금 늘었죠. 2착 승문해가지고. 하지만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12번마 금화 굿 포인트. 요놈은 직전 경주 1800m 경주거리가 좀 길었어요. 거의 다 와서 잡혔는데. 자, 송경윤이가 직전 경기에 이어서 다시 올라갔는데, 코스가 좀 외곽으로 밀렸지만은, 덜 팔리는 만큼 선행 메리트가 있다. 12번 금화구 포인트.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전혀 의외의 마필을 조철은 세게 보는 놈. 제가 요거 직전 경기 놓고 때렸다가, 엿을 먹은 놈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놈인가? 아, 요 놈이구나.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전 경주에 경주 전개가 좀 꼬였던 마필. 자, 요번 경주 1600m 경주 거리가 딱 걸린 그 놈이 안 팔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요 놈이 왜안 팔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다 해놨죠. 엄한 놈들이 팔립니다. 2번마 KK1, 10번마 매니글로리, 12번 금하고 포인트. 조철이 노리는 다른 놈한 놈. 그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갑니다. 요놈이 왜안 팔리냐? 우리는 땡큐다.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4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자, 2등급인데 1200입니다. 선행마들이 아주 다갈다갈다갈하게 있습니다. 1번마 쭉, 2번마 예스 퍼펙트, 3번 미러클, 4번 아임 유어 패션, 5번 딥마인드, 7번 소닉킹이지. 뭐 요놈은 선행 선입 다 되고요. 자, 이런 마필들 안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여기 위에다 그랬죠. 예측권 20장 메인 소닉킹이지 대가리다. 아, 현장에서 아마 믿어 못 믿어 덜 팔릴 수도 있고 다른 놈들이 엄하게 또 바람 불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은 7번마 소니킹이지 요놈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뭐 조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여러분들도 경마 몇 달만 하시면 선행마 많을 때는 선입이나 취입을 놓고 때리는 게 정석이다. 경마가 뭐그 정석대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요번 경주 아무리 봐도 안쪽에 1, 2, 3, 4, 5박 터지는 게임입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조질 것이냐? 저는 은근히, 자, 이런 1번마 쭉 같은 거, 최은경이 같았는데, 1번 게이트입니다. 51.5입니다. 얘가 뭐볼거 있어요? 갖다 조지는 거지, 일단.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놈들 인기 마필들을 잡아뜨릴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쭉이라는 마필이라는 얘기예요. 스타트도 빠르고. 자, 2번마 유현명의 예스 퍼펙트. 유현명이가 괜히 탔겠습니까? 58kg지만 이놈이 선행 깔 수도 있고 직전 경주 슬금슬금 갈고 넘어가서 입장에 성공했던 3번마 미러클 드림이 모준호가 두 번째 칼 갈고 타는
4번만 I'm your passion도 빠른 놈이고. 자, 이것도 5번만 데인마인드도 무시무시하죠. 임성실이. 딴 놈들 봐줄 거 있어요. 19조 김영관 마방의 임성실이 예전에는 추정기수였는데 잘렸다가 요새 다시 타고 있죠. 무조건 갖다 조지는 겁니다. 하지만 5번과 딥마인드가 이것도 안 팔릴 텐데, 이것도 분명히 배당될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조금은 덜 팔리지만 8번과 판타스틱 로드도 재검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 2, 3, 4, 5 안쪽에 선행가는 마필들이고, 8번 판타스틱 로드, 9번 예스파워, 10번 호크킹까지, 8번, 9번, 10번은 선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과연 어떤 마필이 조철의 메인승부 한방 막권이냐? 자, 7번마 소닉 킹이지. 소닉 킹이지.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 부산 6경주. 자, 이번 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가 한 살이 갈 거니까요. 6경주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기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6경주 자신있게 한방 들어갑니다. 심하이로 입가심 싹 잘하고 내일 토요경마 맞겠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5일 금요일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 포인트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제주 경마. 아, 이거 제가 날짜를 또안 고쳐놨습니다. 날짜를 이러는 이 자식이. 이게 뭐가 하나 꼭 빠진다니까요. 10월 15일 금요일이죠. 아이고, 요것도 고치고 가야군요. 자,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주 3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3, 4, 6, 7. 부산은 1, 4, 6. 자, 메인 승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주, 부산 2경주 다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다 보시고 내일 돈 따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취소가 돼요. 다시 또한번 눌러야 돼요. 13579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10월 15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7전 배팅 예상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